오늘의 영상 포인트. 오늘은 눕방 갑시다. 이 쉐끼 방송을 날로 먹는다. 천벌을 받는다. 그럼 즐거워. 오늘 김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두통이 좀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박스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장착. 시공. 오늘은 눕방 갑시다. 아, 편안하네 이러고 가니까. 오늘은 조금 이렇게 편하게 가도록 합시다. 예, 그렇지 그렇지. 그 채팅 좀 써보세요. 나 말 안 하게. 아, 날로 먹다니. 야, 맨날 나처럼 텐션 높게 생방송하는 사람이 어딨냐. 좀 가끔은 이런 식으로 릴렉스하게 풀어줘야 더 방송의 맛도 살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써놔야겠다. 아, 두통 있음, 게임 안함, 언박싱함. 이렇게. 이거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딴 식으로 방송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얼굴에 박스 언박싱인가요? 그거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선생님. 오늘 그 택배 아저씨가 살짝 던지는 소리가 막 덜컹덜컹 나면서 문을 열어보니까 택배가 와있어가지고 봤는데 문이 안 열려, 씨. 이 상자가 너무 커가지고. 총 두 개가 왔어요. 손가락 왜 이렇게 짧아 보이냐? 쫙! 작은 상자 먼저 까볼게요. 호비호비라는 분의 택배입니다. 야! 자, 이거는 개인정보를 보일 순 없으니까 테이프를 미리 뜯어봤어요. 안쪽에 있는 내용물은 보진 않았고. 오, 뭐야! 아, 귀엽게 또 이런 센스쟁이! 요, 김딸 선물하라고 아마 준 말이네요, 말. 아우, 테이프를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김딸한테 떼라고 할게요. 이거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거 안쪽에 막 마약 같은... 야! 이거는 제가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지금 굉장한 게 있거든요? 야, 추파춥스랑 마이쮸랑 뭐 안쪽에 공주공주 세트. 이 택배 아저씨가 이거 던져가지고 뜯어졌네. 이러면 저 로킹 맞습니다, 김딸한테. 택배 아저씨 뭐 급동이 급하셨다든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재밌겠다. 와, 이거 내가 해도 재밌겠는데? 아, 잠깐만, 에어컨 좀 틀어야겠다. 야, 너무 더워. 딱 이 대가리 안쪽만 그 불구덩이 안 속이야. 와, 여기만 한 30도 넘어. 아, 머리 간지러워. 씨, 머리 간지러운데 긁을 수가 없어, 미친. 잠깐만. 아. 머리카락이 없어도 간지럽구나. 저분 봉오리 좀 먹이고 갈게요. 예.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하거든? 말랑말랑하고 무거워. 일단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뭐야? 엥? 어? 어? 이거 진짜 길리슈트인데요? 이거 길리슈트 아니면은 그 인조잔디 깔라고 그냥 보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배그에서 삼뚝도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최고의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삼뚝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이거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캠 한번 켜볼게요. 야! 열어서 언박싱 끝! 자, 이제 그 뭐야, 예, 이제 뭐 저는 좀 편안하게 방송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야, 가면서도 이렇게 편하게 방송할 수 있네. 공개점님 선물 보내드리고 싶어요. 뭘 좋아하시나요? 저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돈을 제일 좋아하죠. 농담이고요. 저는 옷을 좋아하긴 하는데 뭐든 보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애기 어떻게 생겨요? 쓰쓰. 예. 아, 옆에 엄마가 계시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김딸이 복숭아 마이쮸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바뀌었어. 뭘까? 지금 방종하면 김딸이 밤에 꿈에서 나와서 놀자고 할 거예요. 야! 꿈에서까지 김딸이랑 놀아... 야! 아, 아닙니다. 김딸이랑 노는 거 재밌죠. 어, 아니구나. 마이쮸가 아니고 그거다. 새콤달콤, 새콤달콤. 아, 미스테이크요. 아, 새콤달콤이야. 요즘 마이쮸 잘 안 먹었어. 뭐야? 와, 귀신이 이걸 던져주고 왔어, 나한테. 근데 김 안에 안 자고 있었니? 개소름 돋네? 오, 맞아. 레몬이에요, 레몬. 새콤달콤 레몬을 제일 좋아함. 아, 머리 아파. 자, 오늘 뭐 방종을 제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두통. 김한의 등장해가지고 머리 더 아파졌어. 사랑해달라고? 죽을 사였음.
강정, 어머나, 뭐야, 창이 다 꺼졌어. 창이 다 꺼진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창과 함께 꺼지... 농담입니다. 아, 씨. A few moments.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디 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이 채팅창도 안 보여. 마이크 잘 들리시죠? 전 잘 안 들립니다. 예. 톡 재배 시작했나요? 뭐라고 이게 안 보여? 뭐라고 쓴지. 뭐요? 오늘은 그냥 길리 입고 배그나 몇 판 해볼까 이렇게 방송 켰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점. 이게 이렇게 엥? 뭐야? 나 어디 감? 여기 전부 다 이렇게 털레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망사야. 치킨 같은 걸 먹었거나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그때부터 노딱 먹고 방송 정지당하니까 모쪼록 놀라는 일이 없도록 오늘 조금 평범하게 텐션 낮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까지 멋있냐. 배그! 안 보이는데 배그를? 아 뭐 이게 배그 파트너의 짬바라고 더 나로 아! 아 아까 전에 이모토 좀 한번 살펴보자 그랬잖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최근 거야? 야, 이 정도쯤이면은 나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모두들 나의 콘서트에 와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춤 들어갈게. 아, 씨. 이렇게 해야 되나? A few moments later. 야, 이거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였구나, 이 친구. 어때, 좀 멋있나?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요즘 스왈로 펌이 대세거든. 와 진짜 잘 보인다. 진짜 잘 보여. 아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 샀어요. 조명 샀습니다. 조명. 자 지금 원래가 방송이 얼굴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조명을 사서 그리고 이렇게 밝기 조절도 가능함. 아 씨발 눈부셔! 그리고 무드등. 이제 이거는 김한혜랑 술 먹을 때 야시시한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이거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김한혜님은 원치 않은 무드등 키키키키키. 아니야 김한혜도 좋아할걸? 어쨌든 막판 한 판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쓰니까 이렇게 잘 보인다. 이 정도면은 치킨 먹을만 하지. 와 개자식들 진짜 양각이 삼각이 쌈각이 그냥 쌈바춤을 추네 개 나쁜 새끼들아 안 해! 아 씨. 뚜뚜뚜뚜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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